코스트 펑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소프트 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라지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은 파라미터 FC2가 들어가 있습니다. FC2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펑션의 결과, 요거의 결과, 요것의 결과로 놓은 거죠. 그게 레이어 FC2입니다. 그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고, 아직까지 소프트맥스, 여기 소프트맥스 이걸 돌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원재료를 넣은 거죠. 확률 분포가 아니라. 왜 그런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수학적으로 엄밀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코스트는 당연히 이제 reduced mean 해서 요 녀석들의 값들을 평균을 해야 되겠죠. 평균한 값들이 이 코스트 하나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실제 코스트 이게 뭔지 보면 됩니다. 해서 됐어. 크로스 엔트로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한 번씩 실행시켜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쉐이프가 이렇게 뭐 입력값이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개수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코스트 값을 돌리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돌려볼까요? 인트를 코스트 하게 되면 이번에는 쉐이프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어쨌든 2차원 배열이지만 지금은 1차원 배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값으로 떨어져 놓은 겁니다. 평균값이니까. 나중에 수치를 넣어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은 ADAM 옵티마이저를 썼습니다. 러닝 넷 이렇게 썼고 이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리고 퍼포먼스 매저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딕티드 클래스와 트루 클래스 간에 같으면은 1 아니면은 0 이래서 크렉트 프리딕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건데 요것에 이제 캐스트 던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 지금 크렉트 프리딕션이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니까 트루 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값이 이것도 나중에 한번 프린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0 1과 같은 값으로 캐스트를 해서 바꿔 줍니다. 일단 플로트로 바꿔 주고 그런 다음에 민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true false로 돼 있으면 평균값을 못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텐스포를 돌리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세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니셜라이저로 돌려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배치 사이즈는 64개로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optimize를 합니다. R에서 for 구문이 돌아가죠. 토탈 이터레이션은 처음에 제로로 두고 있다가 이제 한 칸 하나씩 이제 이터레이션 올려줘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정한 횟수만큼 우리가 지정한 횟수만큼 이걸 진행해 나갈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100번마다 한 번씩 그 결과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탈 이터레이션 값들을 계속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실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여기서 다 진행이 되죠. 이게 실제 일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제 우리 진행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플랫 이그젬플들인데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